언니 잘 지냈어? 권원쌤이 너 충성 많이 하더라. 열심히 한다고. 정화쌤도 준수가 어디 정화쌤도 준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더라. 준수예요. 아, 미안. 준수도 그 준수였어. 미안해. 노인 공격하라고. 아니 학원 옮길 때마다 한 군데 선생님은 빠질 전부, 전부 다 저거 한 번씩 준수라고 해. 미안해. 노인 공격하라 이제. 노인 공격하지 마. 정화쌤도 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더라. 준서야. 오, 좋겠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은 알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은 저는 구시우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마크니라 참고로 전쟁이한테 지었어요. 전쟁이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원래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기 원래는 저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업하다가 가끔씩 사투리가 튀어나올 수 있고요. 혹은 갑자기 좀 극대노를 하면 사투리가 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처음 오는 모티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담임 인사 전부 다 확인했듯이 9월 4일까지는 특강 기간이에요. 너희들 10월 중순이니까 그때부터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동고 방식으로 특강 기간을 약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난번 저동고 문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면요. 근데 저동고 뿐만이 아니었어요. 뭐지? 주제 추론, 대입 파악이 겁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넣는 규칙들, 공방부터 있어요. 정신 차리고 지금 얘네들을 적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너무 진지하니? 너무 진지? 잠깐만. 보고 싶었을까? 자, 오케이. 자, 여러분, 학원 생활 관련 규칙인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각 하지 마세요. 지각은 습관이야. 오케이. 저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껌뿡이야. 지각 하지 마세요. 사람 습관의 전문입니다. 학창시절 계속 지각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서도 지각한 확률이 높아요. 습관의 전문이라서. 나는 우리 학원에서 크고, 그리고 또 우리 저동부 친구들,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어디에서나 대접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할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냥 지금 이쁘게 얘기했어요. 시우야, 니가 말했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야. 선생님도 옛날에 한번 지각하는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보통은 제가 학생 학창시절 때도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을 텐데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제가 첫 직업이 요리였거든요. 얘들아 처음부터 강사 못해요. 대학교 2학년 과정 수료가 돼야지 그다음부터 강사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강사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요리 쪽에서 일했는데 첫날 지각했거든? 뒤지게 혼났어. 그다음부터 지각을 안 했어요. 지각을 안 하고 다른 사회에서 제가 다 들어왔는데 어딜 가나 제 입으로 말하기마저는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나를 뒤지게 혼내준 주방장이었는데요. 그게 어느 중학생입니다. 난 그걸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여러분도 다 어디 가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결석하지 마. 실제로 한 명이 친구랑 논다, 엄마한테 허락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결석 처리했어요. 결석 두 번이면은 즉각 퇴원 수칙입니다. 알았니? 자, 세 번째. 수업 교재랑 스크린북트 프린트물 잘 챙기세요. 앞으로 저런 거 수업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저 이거 농담하다고 밤새서 만들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거 할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 다 여러분 자료예요. 어제 농담하라고 어제 나와서 만들었어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갖고 오면 선생님 만들고 만들었는데 선생님 입장 못할 것 같아? 좀 슬픕니다, 진짜로. 알았지? 그래서 좀 잘 듣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놓고 왔어요 하는 분들 있으면 집으로 보낼 거고요. 학교에 두고 왔어요. 집에 가봤자 그러면 못 갖고 오죠?
제가 챙기는 거를 제대로 안 챙기는 것을 반주에서 새로 뽑아서 전부 다 싣고 방어시키겠습니다. 알았나요? 네 번째, 채점하다가 틀린 건 문제 있으면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오늘 공부하는 건 거 알려줄게요. 학원 공부사에 대해서. 오케이? 조금 다르게 좀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대리를 스프링노트에 붙이는데 학급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A4 이상이에요. 붙이면 조금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때는 여러분들 보관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더 쉬는 시간 공부 끝나고 저한테 선생님 파일 좀 주세요 하면 제가 파일 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가볼게. 자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던 것부터는 정말 열받게 짜증나게 유관이온을 가지고 원래 본문에 있는 단어를 다른 걸로 변형시켜서 너희들한테 헷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2주이긴 하지만 정규 그거를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거는요 물론 지금 시험 기간 동안 선생님이 유관이어를 많이 찍어줄 거예요. 실제로도 거기서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근본은 여러분들 평소에 외우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단어 연속성이 있어야 돼. 단어 제가 잘 잡으려 했어요. 90점 이상을 높여서 지금 해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알반 지금 우리 고1 알반 애들 있으면 제가 방학 때 거의 다 늘렸어요. 체력을 늘려놔야 돼. 단어 높이는 건 괜찮아요. 선생님 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높여볼게 하시는 분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해보고 싶다. 나 좀 더 늘려서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알았죠? 근데 반대로 선생님 저 좀 놀아야 되고요. 다른 것 때문에 좀 줄이겠어요 하면은 결국에 시행습도입니다. 알았니? 근데 단어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면 저한테 면담 요청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위해서 또 공부하는 거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단어는 이거는 우리 학원 규칙이니까 테스트나 90점 이하는 패널티 쓰는 거. 그리고 5번 자습실에서 떠들지만 보통 학교별로 모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서 떠들 수 있는데 여러분 떠들면은요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밀폐고요 제 얼굴에 눈침 뱉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 거 나오면은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저런 거 누구누구 떠듭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학원생들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너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선글라스 쓰겠죠? 나는 그걸 최대한 막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디 가서 다 대접받는 학생이어야 되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저 이런 거 나오면 심하게 훈련할 겁니다. 떠들지마. 6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맨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런 거를 일부러 맨 마지막에 가서 천상에 지금 다행히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저 정도 학생 중에서 이기쌤한테 개기는 없었는데 한 명 개기했거든요. 퇴원시켰어요. 진짜 중1인데 개기했다가 퇴원시켰어요. 8번도 펀딩하지마 펀딩하지 마세요. 이거 했다가 저한테 면담했고요. 기회 한번 줬어요. 울고 울고 난리쳐서 기회 줬거든요. 또 걸렸어요. 죄송한데 저는 그때 얘 맞고 싶은데 못 막아요. 제가 못 막아요. 이거 실장님이랑 다 들어보거든요. 제발하지 마. 나 같이 오래 하고 싶거든. 제발하지 마. 자, 어법입니다. 자, 어법은 제가 나눠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멤버 스토리라는 거 하나가 말았는데 지금 26부터 새로 줄 겁니다. 자, 앞으로 예로 진행할 건데 일단 먼저 받아봅시다. 앞으로 2교전입니다. 자, 드라마 스토리라는 녀석을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 근거과정 간략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준 부분부에서 잘 나온 어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요 녀석입니다. 오케이. 이거 제가 버전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웹페이지의 자세한 버전, 하나는 심플 버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택에 지금 맡길 거예요. 지금 나랑 중간고사 치는 친구들은요,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정규반대 재반인 친구들은 이거 다 봤을 거야. 이거에 입각해서 보세요. 그리고 저 공부도 지난번에 여기에서만 다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만 다 나왔고요.
솔직히 에세이서나 덩치나 이런 것, 가정법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신 나가면서 각해보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요, 내신 나가면서 하면 여러분들 암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선생님 저 이거 필수 어법들, 절관련 어법, 동사관련 어법들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 방학 동안에 거의 다 찍었어요. 찍어놨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문장을 통해서 제가 드릴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손 들어볼게요. 자세한 거 필요하다. 손. 오케이, 좋습니다. 얘를 보면서 문제 풀어야 돼? 다 드릴게요. 둘, 얘네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 저런 거 대비할 때도 여기 내에서 낼 거예요. 알았죠? 이거 보면서 해주세요. 대비할 때 저는 어법 대비는 전부 다 오픈 대비입니다. 이거 보면서 하세요. 외우라고 할 생각 없어요. 적용하는 것만 여러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처음 받은 친구도 있을 거야. 우리 은지는 한번 눌러봤지? 기억나지? 근데 걔 보면서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선언이는 제가 그거 보내줄 거예요.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표정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해봐. 그대로 하면은 거기 내에서만 하죠. 알았지? 나머지 친구들 거기 단톡방에 제가 공유해놓을게요. 필요하신 분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등어부터는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결합해서 장난질칩니다.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것만 있으면 사전 차려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볼 건데 여러분 처음에 했을 때 바로 사전 찾지 마세요. 선생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학급 공부에서 하면서 그 당시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알려줄게요. 다음. 자, 학급 공부에서 숙제인데요. 학급 공부에서. 여러분들, 숙제 지금 오늘 수업 데일리 공개, 걔가 수업 내용이자 숙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지금 뭐에 주의를 할 거냐면요. simple is the best. 얘를 가지고 꼼꼼하게 너희 걸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거거든요. 분명 여러분들 학부모의고사 해석을 해봤는데 자 꼼꼼히 다시 습해보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 다시 꼼꼼히 해석해보실 때요 정답지랑 사전 찾지 말고 한번 낑낑대보세요. 낑낑대는 거 모른 다음 나오잖아요. 깡깡팬도 미쳐 빡빡 치세요. 알았어? 치시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문장의 주어랑 문동사 꼭 체크하면서 해주세요. 귀찮더라도. 알았어? 이것 때문에 해석 많이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기본 지켜야 돼. 선생님 문동사 도대체 왜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게 구문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태권도를 가져올게요. 구문 동작입니다. 독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연속 동작이에요. 오케이? 자 연속 동작인데 지금 처음부터 선생님 아니 그냥 모의고사나 개입하고 내려가면은 양치기 하면 됩니까? 굉장히 양치기 양으로만 지금 저는 승부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치기 하면은 지금 태권도로 따지면은 처음에 연습부터 다 배우는 것처럼 해서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는 앞서 나가는 느낌은 들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양치기 해봤자 내신에서는 꼼꼼하게 들고 알았어? 처음에는 우악해서 내가 얘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은 들어? 그런데 정확하게 가르지 않고 우악 해가지고 느낌으로 나중에 문제 풀다가요 나중에 이거를 안 치는 거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됩니다. 귀찮아도 해야 돼요. 알았어? 우리 법칙 중에서 조금 전문 용어인데 바르트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2대 8의 법칙인데 여러분 2가 8을 치면 우리는 이 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가 완성이 된 친구들은요, 이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양치기에도 좋은 거다 안 해요. 근데 이가 완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안 드시키는 분입니다.
난 이 과정 막상 탔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겁니다. 아니. 자.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얘 하는 건 중요성 알 거야. 근데 좀 이따 뒤에도 예시가 있어.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체크 후에 사전이나 답지에 여러분들, 우리는 데일리 답지 있죠. 그거 절대 버리지 마. 잘 갖고 있어야 돼. 걔네들 바로 찾지 말고요. 자리값에 맞춰서 추론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대체 뭡니까? 해석지. 여러분, 해석이 되어 있는 녀석만 봐야 돼. 알았어? 그거를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슨 단어이지? 라는 걸 너희들이 추론을 해야 돼. 잠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솔직하게 해주세요. 다 알아들었어? 넘겨도 괜찮아? 넘겨도 괜찮니? 잠깐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만 좀 얘기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안 되면 되는 거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몇개만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번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켜봐야겠어. 지금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겠지만 이것도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정말 쉽게 그냥 볼게. 내가 여기서 진짜 여러분 다 알겠죠? 이 단어를 모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여러분들, 내가 우리 데일리 해석지 보면, 우리 해설지죠? 오늘 정답지 걔네들 보면은 핵심 어휘라고 나와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다 적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를 앞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이 내가 모른다고 하면 여기서 찾는 거 물론 좋긴 한데요, 바로 하는 과정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시냐면요, 얘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얘가 해석된 해석본이 있을 거야. 맞죠? 거기에서 얘가 이 자리값이 뭐지? 라는 거 너가 얘를 대전해서 찾아야 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찾는 거야. 첫 번째, 한글과 영어에 대해서 차이점을 너희들이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영작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추론력을 늘리려고 합니다. 영어는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자리값이 고정되어 있는 언어예요. 실제로 꽁두리 박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어 형식이 지금 5형식이나 되고 있잖아요. 5형식이라 하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라면 33가지라 했어요. 형태가 맞죠? 빨리 자, 목표적인 뭔 소리 하는 거야? 입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있을 때 이 자리값은 뭐죠? 주다죠. 주다죠. 맞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자리값은 뭐죠? 얘가 오쪽에 보호하고 앉아있을 때. 넌 알잖아. 전에 이거 배웠어요. 이거 주영하는 거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황영 사업분석 여부님의 사용품사 기억나?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 영어 자리값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수능이라는 걸 볼 때 모른다고 무조건 나와요. 그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자리값을 물어보시는 거야. 추론을 하시는 거야. 추론을 기르는 거야. 알았어. 너희들 지문이나 이런 게 변형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시고 싶었는데 잠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안 되면은 어찌 이거 진짜 안 되면 좀 큰일 납니다.
됐다. 아우 됐다. 씨. 아우 소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두 가지 다 드리긴 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우리 반 친구들 거의 다 알겠지만요. 내가 유연석을 묻는다고 칠게요. 유연석을 묻는다고 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구문 분석이 안 돼 있는 해석을 먼저 보시라고. 해석이 아마 줄줄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정도 썼잖아. You make fine. 아, 여러분은 뭐 애매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맞죠? 자립가스 중에서 그러면 이 existing은 여러분 얘는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루틴을 꾸며주네요, 맞죠? 그럼 여기서 아, 얘가 기존이라는 뜻이구나. 여기서 여기서 기존에 적어보실 거야. 무슨 말 잘했어? 귀찮아야 돼. 귀찮아야 돼. 무슨 말 잘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출력력 기능을 위한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자, 다시 한 번.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설명이 좀 많습니다. 자, 자리값에 맞춰서 그 다음에 한번 써보고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사전이나 어휘 정리된 거 있을까요? 그거 보면서 확인해보세요. 아랑님. 자, 단어를 찾아봤어.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걸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약점이에요. 영어는 자리값이 반복된다고 그랬어? 실제로 얘네들이 계속 앞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다음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는 이런 게 나오면은 해석이 빨라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니? 알았어. 네. 자, 월요일 날에 선생님 월요일 다음에 지금 우리가 특강 기간 동안에는 그 지금 수련을 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저 월요일 날에 나간 우리 모의고사 학부 모의고사죠? 이거는 대략 4개 정도만 줄 거야. 수업 때 나간 것만 줄 거예요. 아라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아, 다 할까? 자, 근데 수요일 숙제죠? 수요일 숙제에 대한 건요 전부 다 해온 거 일주일이잖아요. 그건 할 수 있지. 전부 다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잖아요. 그건 전부 다 다음 주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데일리에서 나온 핵심 어휘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답지 한번 펴보실래요? 데일리 정답지 다 갖고 있니? 여러분 단어를 외우고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들은요 여기 밑에 핵심 어휘라고 나와있는 거 보일 거예요. 이거 제가 얘까지도 물어볼 겁니다. 내가 배웠던 지문에서 외웠던 단어가 제일 장기 기억으로 오래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네들에 있는 이 단어, 근데 이미 정규 단어까지 외우고 있는데 얘까지 한 장 섞어서 너무 빡세니까 한 번 뜨면 물어볼게요. 알았지? 누적으로 물어볼 거고 약속할게. 수요일 날은 안 줄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안 줄 거야. 왜? 대신 들어가자. 알았니?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학부모로서 지금 정답지 만드는 거 지금 포토를 만든 거 아닙니다. 얘네들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해 주세요. 자, 데일리 답지 부분에 있다 그랬고요. 지금 답지 부분에 가장 핵심은 얘네들이죠. 얘네들인데 저번고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여러분 유관이형까지 다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번고가.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저는 추천은 더 하시면 좋겠지만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경험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로까지는 안 물어보겠는데 공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외웠으면 좋겠어. 했니?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잘된 예시입니다. 공부하실 때 주어랑 계속 동사를 찾아보시고요. 내가 해석 안 되는 것들을 밑줄 쳐고 밑줄 쳤는데도 그 다음에 해석지도 봤는데도 도대체 구조가 그 다음에 해석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기 답만 나왔어요. 보내기까지 드릴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최종으로 보내기 보세요. 아라님, 형광펜 친 거 본 다음에 어? 내가 그럼 얘 씌운 거 먹었어 하면 동그라미 치고 보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제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노란색 친 게 이게 모르는 거나 칠게요. 모르는 거나 칠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데일리 정답지에는 해설 있죠. 해설에 해석하는 것만 보고
맞추면 해보라. 그렇게 해서도 얘가 해석이 안 되거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국문분석이 다 된 이 녀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됐니? 자, 한 번씩 나눠줄게. 이거 받으면은 모의고사 6회라고 좀 적어주세요. 6회 먹읍시다. 아, 6회 먹읍시다. 6회라고 받아놔. 다음 시간에도 7회, 8회 들어가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 추천은 이것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제 추천은 너만의 방식으로 도식화하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이것까지는 과거를 넣기 전에 하진 않을게. 이것만 해도 빡셀 거예요. 정확한 부분 분석, 부분 동작을 통해서 나중에 정확한 연속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이 빨라지면 정확하게 기반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반하셔야 돼요. 우와! 하다가 나중에 특히 어느 때 심해지면 고2 알 때 되게 심해지고요. 고3 때도 이게 뭐야 라고 하거든요. 얘가 뭐 때문에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정확한 해석이 기반하셔야 돼요. 무조건 정확한 해석이 정확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결 수 있게 해줘요. 알았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삶이 3% 싸움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어. 저 동무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거의 20이 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잘하는 애들은 존나 잘하고 지금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구입구 비니핀이 심할 때 얘기해 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잘하는 애들 잘한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언제 따라잡히고 언제 따라잡히시고 잘하는 게 지금 걔네들 말에 지금 잔치거든요. 알았어? 지금 성적 잘 안 나오는 애들 뒤집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중간층이 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알았어?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수능 그럴 거예요.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엄격하게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여름방학 지나고 성적 오르는 애는 여러분한테 게을리시면 되네요. 그렇다고 난 여러분한테 열심히 했을 때 지금 던져야지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저 여름방학 잘 못했는데요. 지금부터 나가세요. 그만 여러분의 손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는 운동이랑 똑같아요. 며칠 반짝해서 몸의 변화가 없습니다. 꾸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을 들고 낑낑대면서 어떻게 하면서 낙지상처럼 하지. 선생님이랑 지금 강의하는 거랑 낙지상에 축구하는 거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축구하는 거 본다 해서 뭐 잘하는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내가 혼자 낑낑대지 않고 축구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느 상상입니다. 알았어? 나는 낑낑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거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작을 만들어도 노력을 할 거야. 알았어? 자,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도 같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봅시다. 자, 오케이. 지금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 자, 오늘 OT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지금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 그거랑 이어져서 그래요. 너희는 고등부 지금 특히 저동부랑 다 이어져서 지금 이런 귀찮은 과정 되는 거야. 제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데일리, 하품용사, 해설지 그러지 마. 무조건 써먹으세요. 알았어? 잘 써먹어. 한국어랑 비교하면서 써먹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부상 중인 게 영작 있죠? 한국어 공부서까지 같이 들어가서 생각 중인 거예요. 네? 너도 영작 때 얘기했잖아. 한국어 공부서까지 같이 할 생각 중인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쓰는 거죠. 일단 부상 중이에요. 부상 중이야. 부상 중이야.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 있나요? 응?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학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또 오늘 수업 나갈 때 얘네들로 볼 거거든요? 선생님은 수타 강사예요. 손수를 잘하는 거 있어요. 맞죠? 수타 강사예요. 오케이? 뭐 이렇게 구타 강사예요. 자, 일단 받아가 여러분 필기는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너희들 다음에 이거는 검사할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아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 나 억지로 시킬 생각 없어요. 근데 내가 옆집 있는데 대답을 못하면은 못한다라고 간주하고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겠죠. 정성이는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사람 갔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나갈 때 잠깐만 우리 뒤에서부터 나갔는데 얘들아 이거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돼요? 여기 지금 5번부터 갈 건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대리 본 거 있죠? 여기에다가 필기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은 모내기 보셔도 돼요. 모내기 선생님이 준 모내기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보면 되는 모내기 기준은 32번입니다. 둘 중에서 편하신 걸로 보셔도 돼요. 알았니? 편하신 걸로서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5번 문제인데요. 자, 5번 문제부터 볼까요? 잠깐만, 오랜만에 보는 애들은 좀 눈치 못 채겠지만 정우랑 주혁아, 선생님 뭐 다 맞은 거 아니야? 맞은 게 있었어. 아, 뭐 안 돼? 아, 뭐 달라진 거 없어. 아, 벌써 똑같아. 야, 나 안 돼. 안 돼요? 맞아, 안 돼. 오, 혹시 나가나? 아, 살 빠졌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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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빠졌어. 와. 확실히 약간 슬림해 보이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제가 아침에는 헬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 손발가락 봤어. 헬스하시구나. 아침에 헬스를 하거든. 헬스를 하는데 저녁에 또 헬스를 들어오겠어. 아 근데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난 이게 주가 아니야. 너희가 주야. 선생님이 항상 제일 안 될 공부가 안 되거나 작업이 안 될 때 아침에 20분 저녁 20분만 이것만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또 뭐 준비한 거 있으면 난 이것도 다 머리 생각했어요. 아 당연한 건 너희들 무슨 소리냐면 진짜요. 이건 어떻게 지금 등록하게 되냐면요 저기 옆에 저 안쪽 강의실에 그 정땡 선생님 있거든요. 저 애들 하신 선생님 있어. 이 선생님이 마이크 뱃살을 보더니 안 되겠다 해서 마이크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 지금 헬스 두 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등록해서 일요일부터 아 일요일 지난주 목요일인가 되거든요. 살 빠졌어. 와. 위대한 변화가 차근차근씩 일어나는 걸 보여줄게. 얘들아 우리 지금 솔직히 그렇게 티 안 나죠? 근데 얘들아 대단한 거 잘하는 거지. 아 나 그리고 한 번만 물어볼게. 나 처음 봤어. 나 걔 무섭게 생겼니? 얘들아. 네. 아 진짜? 네. 왜? 언제 나 무섭게 생겼어? 되게 웃는다. 그러니까 정색하시고 왠지 표정하시고 무서운데. 아 진짜? 네. 목소리 내시는 순간 진짜 아 무슨 아 무슨 얘기 여자 같다? 아니야. 야 뭐 되게. 나 엑스캄 사자야. 그렇게 얘기 어떤 애가 쓰는 엑스캄 여자야? 이런 거. 진짜. 아니 그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상하게 나 계속 지난번에 상위권만 하더라고. 중에 MR반인데 야 이거 하면서 안 돼. 중에 이제 알바인데 상위반이야. 상위반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몇 명 애들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중인데 그래서 물려보내려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쌤이 누구야? 나랑 약간 무서워서 안 가고 있대. 내가 무섭냐? 내가 그런 이미지였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니 처음 보잖아 이제. 우리 한번 들어본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첫인상이요. 아 첫인상이요? 첫? 첫인상은 차윤. 지금은 성장. 진진아 나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약간 예나야 나 그렇게 생겼어. 아니지 얼마나 참견한 자, 이거 보면 성사하면 되나? 자, 벗어나서 할게요. 자,
아, 왜 검은색이 나와 있지, 진짜? 아, 미쳤나봐. 아이씨, 대박. 여러분, 5부터 몇 페이지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페이지 다 펴보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 이게 5번에 있는 문제거든요. 5번 문제. 5번 다 펴봐.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 보게. 5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틀렸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괜찮을까? 진짜 틀렸어요. 우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고1 때 성적 잘 나오는 친구 있어요, 모의고사. 근데 얘들아, 그거 믿고 방심하다가 고1 때 피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지금 계속 자체 교재로 3개씩, 4개씩 나가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2대8의 법칙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체를 지배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연속성 얘기해야 돼. 어짜로 끝나는 이 어문계열 과목은요, 연속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속성 없으면 끝장 납니다. 알았어? 자, 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빈칸 문제인데요. 자, 오늘 제가 자리값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빈칸에 대해서 문제 어떻게 보는지 이거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빈칸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빈칸 문제 나와 있으면은요, 너희들이 출제진이라 생각해봐. 중요한 것들은 안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빈칸 문제 나왔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첫 번째로 표현의 다양성 잡으세요. 그러면 다양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빈칸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빈칸이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알았어? 빈칸 먼저 읽어야 돼.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선생님 어쩌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것이군요. 주관적인 답. 여러분 이거는 한글로 하셔야 됩니다. 한글로 자꾸 안 나오면 밑에 있는 거라고 왁 읽어줘야 돼. 알았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블라블라서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고 잘생겼다랑 이 밑에 거랑 비교해줘요. 아, 나 잘생겼다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만 적을게요. 영어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값이 고정이 되었다고 했죠? 자리값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추론해봐. 이거 한 번만 추론해봐.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한 친구가 있는데 여기 이쪽에다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람 주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 주어야 주어가 사람이에요. 오케이? 사람 주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태어나고 대전이 나왔어. 뺀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있는데 오케이? 여러분 얘가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자, 이 동사는 여러분들 하나의 자리값을 가집니다. 무슨 자리값? 이 동사의 자리값은 어떤 자리값, 어떤 뜻으로 고정되어 있을까? 보이자. 어? 아니. 자, 힌트 볼게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만. 어, 잘 봐봐. 공통점이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이 정도 크기 지금 굳이나 보이니? 단어 다 보여? 오케이? 얘들아 이 자리값은 고정됐거든요? 여기 있는 이 동사는요 어떤 여성의 뜻이 가지냐면 적어주세요. 생각하다를 위해 동사. 알았어? 대표적으로 몇 개의 뭐 컴퓨터 이런 거 들었는데 이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이거라고 생각하고 결론은 뭐지? 결론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값이 나왔어 모르겠으면 생각하다가 알았니? 아 보여줄게
맞습니다. 사물조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요, 대절이 나오면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 동사는요, 그 뜻을 가집니다. 잠시만. 사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물조 여러분 보통 리서치 어떤 거 나오거든요? 리서치가 자 이 얘가 들어가면요 이 대절 이해하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부다 알았어? 오늘 나오는 것이 꽤 나와 있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philosophical activities is based on the blank.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Philosophical activities.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정말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모른다고 칠게요. 예, 모른다고 칠게. 근데 모른다고 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값에 맞춰서 밀어붙이죠. 그렇죠? Philosophical 행동은요 is based on 자, 어디에 기반한데? 블랙에 기반한데. 그럼 첫 번째 있는 거 잡고 봐야 돼. 얘들아 아까 전에 얘기했어. 빈칸이란 녀석은 주제 문장을 뚫어 안 뚫어? 뚫어요. 주제문을 뚫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주제를 밝았네요. 이 글의 필자는 첫 번째부터 주제인 한 두 발씩이겠죠. 알았어? 근데 첫 번째 중형 걸 뚫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역추적해야 돼. 알았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있는 건 철학활동이 지금 뭐래요? 철학활동이 여기에 기반한 단어가 있어. 오케이? 이 빈칸에 기반한 단어가 있는데 그 이 빈칸에서 우리 찾아야 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빈칸에 대한 철학 활동이 나와 있어요. 그럼 밑에서 철학 활동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잡아야겠죠. 됐어. 자, 그럼 볼게요. The philosopher's thirst. 그랬어. 자, 이 여러분들 얘랑 똑같이 또 이어지네요. 얘에 대한 얘가 주어예요, 맞죠? 주어야. 자, for knowledge. 그랬어. 자, 우리 지식에 대한 우리 철학자들의 갈망은요, is shown 보여준대요. Through attempts. 이 시도를 통해서요. 오케이? 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자, 뭐에 대한 시도예요? To find better answers to questions even if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이런 시도를 통해서 지금 얘네들의 갈망을 보여준대 뭘 찾는 거예요? To find better answers. 더 나은 우리 대답을 답을 찾는 시도를 통해서 보여준대 뭐가? 우리 철학자들의 갈망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냐? 두 퀘스천. 자 우리 질문하는 거에 대한 우리 답을 찾는 건데요. Even if those answers 그러한 정답들이 are never found 발견이 안 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도대체 무슨 쌉소리예요? 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깐만 나 궁금한 게 얘들아 이거 무슨 일인지 알아듣느냐? 알아듣겠어. 지금 선생님이 해석한 거 내가 이거 함수적으로 얘기했었다. 얘들아 시간 잠깐만 1분만 줄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1분만 줄게요. 내가 물어볼게. 역으로 물어볼게. 뭔만 하는지 얘기해봐. 찾아봐. 제가 질문할 겁니다. 질문 하나 할까? 잘 답변해.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얘기 보셔야 돼요? 나 지금 물리구조 따지는 거야. 됐어? 물리구조 따지는 겁니다. 뭐 얘기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 자, 얘들아, 물어볼게요. 여기서 확실한 건 종모에 넣은 거예요. 좋다, 손 들어. 안 좋다, 손 들어. 왜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아요? 어딜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아, 근데 아니면 모르겠는데 뭐냐 at the same time TA that being too sure can hinder its discovery 그 문장이 너무 확신하는데 발견을 좋아시켜줬다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고 여기서 안 좋은 거예요 필자의 생각에 대한 거죠? 아, 선생님 무슨 썩설입니까? 자, 아직 별 잡아서 그래. 자, 됐어. 자, 그러면은, 뭐 잘했네? 아, 일단은 내가 해석 한번 더 해볼게.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옆에 살짝 적어보자. 자, 이게 철학 관련된 건데,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자, 철학에 대한 철학자가 갈망하는 게 있어서, 아, 철학자인데, 철학자가 지금 갈망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맞죠? 철학자가 지금 뭘 가면서 지지를 하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면 답을, 못 찾아도 다시 한번 답을 못 찾아도 오케이 답을 못 찾아도 더 나은 대답을 찾기 시도한다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얘가 못 찾아도 더 나은 대답을 찾으려고 시도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자 그 답을 좀 볼게 at the same time 동시에요 동시에 철학자들은요, also know, 또 알고 있대요. 자, 철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that 이하리라고 나와있네.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끝. 잠깐만. 아, 여기까지 했네요. 자,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being too sure, 너무 확실한 것은요, can hinder. hinder, 무슨 뜻이니? 숨기다. 방해한다, 숨기다. 오케이. 자, 뭘 숨겨요? the discovery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y. 더 나은 가능성과 다른 것들의 타이를 숨겨버린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 번. 아, 너무 확실한 것들은요. 확실한 것들은 뭐 하는 거래? 확실한 것은요. 지금 얘가, 더 나은 가능성이나, 더 나은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다른 발견들을 얘네들 어떻게 했나 봐요? 숨겨버린다. 따라올 수 있어? 자, 근본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절약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파보는겠죠. 그 점을 지금 확실한 걸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철학은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어? 됐니? 자, 그래서 볼게요. In philosophical dialogue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지금 어디에서요? 지금 철학적인 대화에서요. 자, participant. 자, 아, 잠깐만, 한 분 전에, 아까 전에 했던 거,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that 이하라고 알고 있다. 철학자들이 that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맞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랑 똑같은 얘기죠? 됐니?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participant. 자, 우리, 자, 그 참가자들인데, 여러분, 이 참가자들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잖아요. 누구야? 필로스포 아니야? 필로스포 아니야? 맞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얘로 밀고 나가야겠죠? 따라올 수 있어. 자, 얘가요. are aware. 얘 동사 취급할게요. 그냥 동사 취급할게요. 동사 뭐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맞는데요. 동사 취급할게요. 자, 또 알고 있대요. 뭐라고 했었대? There are things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그랬어. 자, 어떤 것들이 있대요? 자, AM으로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오케이. 자, 이것도 다 있대. 그래서 the goal of the dialogue 그래서 자, 그 대화들의 목표는요 is to arrive 자, 도달하는 건데요 자, at a conception 이렇게 해서 이 개념에 도달하는 거래요 자, 뭐에 대한 개념이야? that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지들이 이전에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개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오케이? 여러분들 잘 봐. 지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개발하는 개념이래요. 그러면 얘들아, 철학에 대해서 얘들아, 모르는 것들은 얘들아, 여기서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내가 모르는 걸 계속하는 거는? 네, 맞습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예요. 논리방향이 플러스예요. 다시 한 번.
아, 지금 색깔펜을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아까 내가 했던 being too sure 이 이하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적인 관점이야. 마이너스적인 관점이야. 오케이? 원래 철학이 좋았잖아. 자, 다시 한번 적어줄게. 지금 표정이 이제 뭐라는 걸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논의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논의하는 게 지금 뭐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 그래?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대요. 철학적인 논의인데 여러분 철학적인 논의 그냥 이렇게 썼어요. 철학적인 논의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식해야 된대요. 오케이? 철학이 이렇대요. 필자 생각 따라가야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얘네들에 대한 여기 나와있죠? 이 대화의 목표는요. 목표가 지금 뭐하는 거네? 지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알지 못했던 것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도달하러 나섰어.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잡았어요. 잡았어. 자, 그 다음 볼게요. In traditional schools. 자, 우리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Where philosophy is not present. 그래서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오케이? 자, students, 학생들은요. Often, 종종, work with a factual question. 그래서, 그럼 factual 무슨 뜻이에요? 네, 사실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이거를 위에서 똑같은 걸로 찾아온 이유 뭘까? 이해 보세요. 어? 이해요. 나는 여기 이 녀석이요. 뭐로 말하면 외로워거든요. 예, 아니? 여러분 제가 사람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파고드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 그냥 확실한 것은 안 좋다고 따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봐봐 이게 필라스피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따라올 수 있어?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무런 것도 아니야. 확실한 것만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뭔가 학생들은요 확실한 것에 대한 질문만 질문하는 것만 가지고 이랬대. 공부했던 얘기죠. 알았어? 자, 얘는 specific context 구체적인 내용만 배웠대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파란색으로 얘기해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따라올 수 있어? 자, listening in curriculum. curriculum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인 감만 찾았다고요 지금. 정우 이해되고 있냐? 좋아. And they are not required. 여러분 and라는 녀석을 잘 봐. and가 나와 있어서 앞에가 지금 여러분들 구체적인 파란색에서 나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뒤에도 파란색인 녀석이 나와야겠죠? 자, they are not required. 필요하지 않대요. 뭐 하는 게? To solve philosophical problems. 철학적인 문제로. 여러분 철학적인 문제는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알았어. 이것들이 얼마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이 전체가 지금 뭘 얘기한 거야? 전부 다 파란색 마이너스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논리방향 생각해. 논리방향. 잠시만요. 잠깐만. 우와. 들어볼래? 볼게요. 자, however, 그러나, we know that awareness of what one does, what does not know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knowledge. 자, 여러분, 근데 앞에 내가 사격을 하나 보내줬다고 칠게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가 지금 하고 싶은 걸 또 얘기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요, 자, we know, 알고 있대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람 좋아해요. we know 다음에 또 대리아가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노란 녀석으로 알고 있다라고 밀어붙여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 가끔씩 변태적인 단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생각하다고 밀어붙이시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자,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주어겠죠? 맞지? 자, 어떤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야. 이게요. Can be a good way.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알지 못하는 게 철학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라고. 알지 못하는 게 더 타고든다고요. 알았어? 자, 뭐 하는 게? To acquire knowledge. 지식이 습득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알지 못하는 게 어떻다고? 좋다고요. 알았어? 됐니? 앞에 선생님 모르겠는데 철학적인 거 볼 수 있어. 뒤에 how you 집중해. 알았어? 자, 그럼.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ll developed. 자, 지식이랑 이해하는 것은요, 발달했어요. 뭘 통해서요? Through thinking and talking. 우리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근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걸 여러분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은 질문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았어? 사실에 입각한 얘네도 확실한 것들은 잘 생각해 안 해. 그냥 정답이 이거야. A는 B야. 끝!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발달해 안 해. 안 해. 근데 철학적인 내가 모르는 거. 모르면서 계속 질문하고 하니까 얘네들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필자 얘기한 거 이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 Putting things into words.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겠네요. 주어겠네요. 자, 우리 지금 단어로서 지금 얘기하는 게요, Makes things the clear. 더 명백하게 한다고요. 왜? 더 말을 많이 하니까요. 따라서 학생들은요, Must not be afraid of saying something wrong.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더 논의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계속 얘기하라고요. Or 또는요, talking. 또 얘기하는 건요, without first being sure. 처음으로 확실한 것 없이 이게 옳다라고 처음으로 확실한 것 없이 얘기하는 거. 잘 모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기는 게 지금 앞뒤 있죠? 여기서는 지금 대조를 통해서 얘는 아는 거랑 모르는 것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모르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여기 내가 들어가는 거, 모르는 것 기관입니다. 알았어? 그러면 얘를 잡고 비교해보라고.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야. 알았어? 이해됐니? 주한 영어 나간 것 같은데. 영혼이 나가신 것 같은데. 잘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나 들어와 있어요. 와 있어. 들어와 있습니다. 됐어? 네. Any question? 이 안 되면 얘기했어요. 돈 데이트 줄게. 기회를 데이트. 잘했어? 좋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6번. 눈이 좀 틀렸던데. 뭐 했다고 10분 남았어요? 와. 다시 처음에 틀렸나? 틀렸지 말 것 같아.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어요. 30분 더 추가 이벤트가 있거든? 무료만이에요. 다들 표정이 약간 미쳤나는 표정인데. 자, 여러분 6번입니다. 자, 6번 같은 경우 지금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빈칸 나오지 못하라고 얘 먼저 보시라고. 알았어, 얘 먼저 봐. 자, 얘 먼저 보시고 주관적으로 뭐가 들어가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표현의 다양성, 얘가 이걸 쓰였으면 이런 거 잡고 나서 집어넣죠. 알았니? 자, 좀 볼게. So, carving for, 아, 잠깐만, 너희들 지금 모내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모내기로 보시는 분들은 몇 번이냐면 34번이라고 나와있을 거야. 오케이? 34번 펴주시면 돼. So, carving for unhealthy food. 이렇게 해서, 자, 우리, carving 하면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겁니다. longing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건강하지 않은 음식.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내려가면서 뭘 잡고 가야 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잡고 가야 돼요. 알았어? 자, may 어쩔 수 있다. 블라블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다시 한번.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지금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알았어? 여러분 잘 읽어봐도 되겠지만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 못 빼고 있거든?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잡아서 볼게. 알았어? 자, 첫 번째 문장. 자, deep fried food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deep
디프라이드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디프라이드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자리값이 있다 그랬죠? 명사 앞에 하이픈 들어가면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무조건 형용사야. 그래서 three year, all three yea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형용사예요 전부 다. three years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들 우리 이 음식은요 can taste 더 맛있대요. 여러분 나 살짝 연결했었거든. 건강하지 않게 맛있지 않니? 근데 이건 좀 너무 억측이고요. 그냥 그럴싸하다 하면서 내려가보자. 알았죠? 자, then 자, blend food 그런가 해서 자, 이 blend food라고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일단은 blend food라고 하면서 자리값 맞춰서 하라 해서 중요한 설명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답지를 보면서 해설지를 먼저 와가지고 blend food가 뭐였는지 그러면 이 food 앞에 있는 거를 해석하는 거를 보고 얘를 적으시는 거예요. 알았어? 자, and children and adults 그리고 아이랑 성인들은요 develop taste for such food 그래서 이 음식들에 대한 이 미각을 더 발달시키겠다는 말에서 저녁 시간 똑같겠네요. such니까 맞죠? 여러분 such를 하면서 그 다음에 this, those, the 나와 있는 거 대명사 누군지 정확히 봐야 돼. 알았어. 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얘가 얘기했던 거 나왔네요. fatty food라고 해요. 여러분 fatty food 누가 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수 맞겠네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 fried food랑 such food가 나왔는데 갑자기 안 나왔어. 그러면은 연관 없는 거야? 연관 있는 거야? 그럼 같은 걸로 봐도 되겠네요. 알았어? 자, 그 뚱뚱한 음식들이 자, 살찌게 하는 음식들이 cause the brain to release라고 나와있네. 어, 맛있어. 많이 보지 않았네. cause에서 어떻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확인하다. 뇌를 어떻게 하는 거야? 툴 릴리스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뇌가요, 지금, 릴리스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얘는 무슨 뜻이야? 분비하다는 뜻이야? 분비하고 방출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뭘 방출해요? 옵스티컨. 옵스티컨을 방출한다고요. 모르겠다. 맞죠? 근데 여러분, 뇌가 여기서 뭘로 넣으면 주석 나와요. 혹시 주석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하지 말고. 단어 내에서, 문장 내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명사도 개나라니. 성격, 성격으로 얘기하고 있죠? 어스티컴 봤는데 a powerful form 되게 강력한 호르몬이에요. 자, with calming us anti-stress and relaxing influence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아, 선생님 나 이거 뒤에 anti-stress랑 이것도 다 모르겠어요. 생각도 돼. 왜? 뭐가 나와 있는 end가 나와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이 정도는 해석했잖아요. calming 뭐하는 거야? 그렇죠. 안전하게 고요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강력하게 여러분 나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 뒤에는 다 똑같은 녀석이겠죠. 해석해 줄게요. 함스트레스입니다. 오케이? 전문용어죠. 그 다음에 Relaxing Influence 이렇게 하는데 얘가요 이완작용을 하는 거예요. 꽤 좋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엔드라는 녀석 논리 방향도 어떻다고 똑같다고요. 알았어? 자, Step to the opposite of adrenaline and the bloodstream 이렇게 해서 이 셀이 뭐야? 이런 거 잡으세요. 세드 정체가 세드의 정체 뭐예요? 동사래요? 누구야? 분사. 어? 아, 분사 맞는데 분사 부분이에요? 이런 거 잡으라고. 이런 걸 잡으시라고요. 알았죠? 내 꿈이 좋나? 내 꿈이 좋나? 여러분 동격이죠? 쉽잖아. 생각해보세요. 옵스티컨이 뭘로 이끌어주는 거야? 아드레날린을 반대말로 이끌어주는 이 옵스티컨을 얘가 분비하고 더 방출한다고 해요. 이 패티 음식들. 알았어? 손 이대분이. 괜찮습니다. 자, 어디로요? Add the bloodstream. 혈류로. 됐냐? 됐어?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자, the term comfort food 이렇게 했어요. 자, 따라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위약 음식이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했어. 됐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봐라. 그 fatty food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필자가 있고 강력한 문화인데 우리는 진정시켜주면 돼요. fatty food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어? 까고 있어? 네, 맞습니다. 좋게 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어요. 모의고사든 뭐든 변형 문제가 나왔든 저도 보면서 뭐가 나왔든 첫 번째에서 확 잡고 나서 비주 주시라고. 알았니? 자, 그럼 볼게. 자, 그래서 비슷하니 we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우리는요 유전적으로 지금 프로그래밍
와 그럼 양 투이 투 마시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거네 많이 먹는 거 얘는 얘도 이랬네요 오케이 For thousands of years 자 수천 년 동안 foods were scarce 이거 보고 음식이 무서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scarce 무슨 뜻이야 부족한 지금 내가 해석할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scary라고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 친구도 어떡하냐면 갑자기 해석하다 뜬금없는 거 나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듯이 잘못됐거나 버리세요 scarce로 밀어붙이세요 알았어? 자 여러분 얘는 부족하냐? 자 food 음식이 돼요 along with salt carbs 파르스가 뭐니? 네 맞습니다 몰랐는데요? 그래서 모르면요 모르겠으면요 엔드죠? 생각도 돼요 엔드 논리 방향 어쩌다고 똑같다고 짜고 뚱뚱하게 하고 그냥 뭐 여튼 여러분 얘 이 얘기는 누구 하는 거야? 이 녀석이 이런 거잖아 알았어 아 논리로 이렇게 따지라고요 여러분들 왜 하나씩 하나씩 구분 동작을 하는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구분 동작 하셔야 돼 알았어 자 was hard to get 얻기 어려웠다고요 그 시절 때는요 and The more you got, 네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갖고 있으면 the better, 더 좋다고요. 아, 지금 이러한 짜고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더 많이 가질수록요. 수천 년 동안,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되게 좋았다고요. 옛날에 음식 먹으면 힘들었거든요. 알았니? 자, 그 다음. All of these things, 모든 것들은요, are necessary. 자, 이런 모든 것들, needs죠, needs죠. 아, 비는 거는 기회네요. 얘네들 전부 다 얽힌 거야. 아, 얘네들은요, 전부 필요했어요. 필요한 영양분이었대. In human diet. 선생님, 이거 다이어트 아니에요? 여러분 식단을 세요. 신기록 뽑았어요. 오케이. 식단이야?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아니야. 우리나라 콤플리시하고 많이 해요. 자, and their ability was limited. 그 다음에 여러분, 대열이네요. 대열이네요.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네. 그럼 얘는 뭐야? 푸드야. 푸드야. 조금 이해되군요. 자, was limited. 어떻게? 제한되는 거예요. 음식 구하는 게 옛날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자,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이렇게 했어.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표현인데 could never 옆에 살짝 적을게요. 자, 적어보세요. 자, can never too 나와있으면은 여러분 얘는요, 같이 쓰자면 아무리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표정 지금 좀 안 좋아지는 표정이긴 한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아무리 지금 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 너가 많이 얻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어떻다는 얘기야? 많이 먹으라는 얘기야?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야? 네 먹으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먹으라는 얘기야. 알았어? 알았어? 자 그 다음 지금 논리 파악하세요. People also had to 사람들은요 had to 해야 돼요 hunt down animals or gather plants 동물들을 찾 거야 식물들을 모아야 돼요 for their food 지들 음식을 위해서요 and that took a lot of calories 여러분 이때 전체 뭐예요? 이때 전체 뭐야? 죽격 죽격? 네 됩니다 그러면 정작에서 하나 더 남기신 거예요? 날아가셨어요 지시대명사야 대명사야 이거 너희 학교 특징이잖아 하나하나씩 하는 거 지시대명사야 그것은 took a lot of calories 너무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 거야 여러분 대 뭐야 앞에는 녀석들이야 앞에는 녀석들 동물들을 사냥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을 아 자신의 음식이나 식물들을 모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칼로리 들을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옛날에 수령문화였잖아 따라올 수 있니? 여기서 얘기해 좋습니다 It is different than today 요즘엔 달라 어?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얘기해본 게 과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먹는 것이 좋았대요 맞죠? 많이 먹는 게 좋았대 내가 먼저 말했어 오히려 근데 요즘 어떻다고? 다르다고요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되나보다 많이 먹는 게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가볼게 We have food at every turn 이렇게 했어 자 우리는요 음식을 갖고 있는 게 자 at every turn 이렇게 나왔어요 자 at every turn 주시고요 자 도처의 모든 공간에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도처라는 뜻이야 도처에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 출제 연지들이 있다고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하이픈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이픈 맞죠? 자 그게 lots of those fast food places and grocery stores will carry out food 이렇게 해서 자
엔드나이잖아요. 뒤에가 만약에 선생님 캐리아웃이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왜? 엔드잖아. 앞에 거라면 요구면 되죠. 많은 패스트푸드 플레이스가 있다고요. 많은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붙여있다 이게 뭐죠? 설명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자 그다음 어 그러나 That ingredient came out mentality. 여러분 came out 동굴 사람이거든요. 동굴에 있던 원시인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 뭘 얘기하는 거니? 과거 얘기하는 거죠? 과거 얘기하는 거 과거에 있던 그 멘탈이 set 이게 얘기합니다. 자 얘들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사람이야 사물이야? 멘탈이다 사물이죠. 이게 됐냐 하게끔 한다고 해요 사람들. 자 이게요 네, we can't 우리가 지금 어떤다고?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자 충분히 먹을 만큼의 음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하게 한다고요. 알았어 생각하게 하죠. So 그래서 craving for unhealthy food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열망이요 메인 어떤 거예요? 원래 사실 과거에는 지금 없었다는 거야? 좋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craving for unhealthy food 이렇게 해서 소가 나오잖아 앞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원인이에요. 원인이 지금 어떤 거야? 얘가 지금 우리가 야 여기 한 번에 많은 음식 많은 음식에 대해서 얻을 수가 없거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먹었을 때 많이 먹으라는 느낌이죠? 앞에 원인이면 소 뒤에는 뭐야? 결과죠. 이게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이어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음식 먹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주고 플러스가 들어야 돼. 마이너스가 들어야 돼. 플러스에 마이너스. 네 플러스에 들어야죠. 플러스 정도 들어야 돼. 이해됐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어디 때문에 지금 두 번째밖에 못 하긴 했지만 오늘 숫자는 5에서 18까지 될 겁니다. 5에서 18까지 될 거야. 알았어? 밖에 있는 것보다 구분 동작 정확하게 좋아하셔야 돼요.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자, 없으면은요, 단어 통과하시는 분들 집에 가셔도 좋은데, 얘들아 진짜 미안. 그 데일리 몇 개 맞았는지만 써주세요. 몇 개 맞았는지 써주세요.